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 말다와 지 않다 두 개의 문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 드리고요. 또 지 말다가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지 말다와 지 않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차이점은 둘 다 동사에 붙여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동사에 붙여서 썼을 때 지 말다는 어떤 행위의 금지의 뜻을 지니고 있고요. 또 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또는 나는 뭐뭐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나 의도가 없음 의지나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안타니까. 그래서 안 부정문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또는 의지가 없어요, 의도가 없어요 라고 해서 의지나 의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말다는 금지, 지 안타는 부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본적인 의미는 차이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 말다는 농담하지 마. 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금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또 지 안타는 그는 농담하지 않아. 이렇게 평소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담한다는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신이 의지가 없어. 농담할 의지나 의도가 없어. 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상황, 행위를 부정하거나 또는 의지나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지 말다는 형용사와는 쓸 수가 없어요. 지 안타는 형용사에 붙여서 쓸 수 있지요. 다만 지 안타를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의지나 의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단순 부정의 의미만 지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별로 예쁘지 않던데 또는 전 목마르지 않아요. 또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형용사와 붙여 썼을 때는 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옷은 별로 예쁘지 말던데 전 목마르지 말아요.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마르시다. 이건 다 말이 안 됩니다.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 말다는 형용사와 쓸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또 지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이고요. 지 안타는 평서문과 의무문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 말다는 평서문, 의무문에 쓸 수 없고요. 지 안타는 명령문과 청유문에 쓸 수 없어요. 자,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니까 지 말다는 명령과 청유, 왜? 금지와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지 안타는 평서와 의무문만 쓸 수 있다.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휴일에는 일하지 말아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또 휴일에는 일하지 맙시다. 이런 청유문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다 가능합니다. 또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이렇게 되면 명령이 되고요. 또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청유문이 되죠. 그래서 지 말다는 명령문,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지 안타로 바꿔볼까요?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요. 그럼 평서문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휴일에는 일하지 않읍시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된다. 또 너무 서두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평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너무 서두르지 않읍시다. 이렇게 청유형 어미를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 어긋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지 말다는 명령과 청유문만 또 지 안타는 평서와 의문문만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 말다는 명령, 청유만 되고요. 지 안타는 평서와 의문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어. 또 지민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평서문이 되고 이거는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 안타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 이제 그는 오지 않아 이렇게 평소문으로 쓰거나 이제 그는 오지 않아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는 거 지 않다가 모두 평소문과 의문문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같은 표현을 지 말다에 적용해 볼까요? 지민이가 숙제를 하지 말았어 이상한 표현이 되고요. 지민이가 숙제를 하지 말았어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말다는 평소문 의문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그는 오지 마라 이상한 표현이죠. 또 이제 그는 오지 마라 이것도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소문과 의문문에 지 말다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금지의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지 말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바로 앞까지는 지 말다와 지 안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대조를 해드린 건데 지 말다가 조금 예외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 말다가 평소문 의문문에 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그런데 예외 바라다 또 기도하다 빌다 이렇게 기원과 자기가 소망하는 것 이런 것과 함께 쓰이게 되면 평서문이나 의문문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뭐 하지 말다에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소망과 관련된 바람과 관련된 이런 표현이 되면 평서문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 안타로 바꿨어도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았으면은 금지의 의미가 더 강하고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부정 그 다음에 자기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부과되는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큰 의미 차이는 없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 말다가 평소문 의문문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런 뭐뭐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바랍니다 이런 말과 쓸 때는 평소문 의문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의문문도 봐야죠. 내가 거기 가지 말기를 바라니? 뭐뭐 하지 말다에 바라다 라는 말이 함께 쓰이게 되면 의문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도 지 안에다가 지 안타와 함께 쓰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금지의 그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있고 안타는 거는 그 행위자의 어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지를 갖고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된다. 요런 차이는 있지만 그거 굉장히 미묘한 그 정서적인 차이거든요. 크게 신경 많이 안 쓰고 둘을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아주 막 문학 작품을 쓴다거나 아주 미묘하게 자신의 그 정서나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면 말다와 안타를 구별할 필요는 있죠. 일상 대화에서는 바꿔서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 말다가 평소문 의문문에는 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바라다, 기도하다, 빌다 등 기원이나 바람의 의미와 함께 쓰일 때는 평소문 의문문으로 쓸 수 있다는 예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 말다는 글이나 또 표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시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말을 표어라고 얘기하죠. 잔악계나 불조심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조심을 각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짧은 문구를 표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글이나 표어 또는 글의 제목 이런 것 등에서 또는 명령의 내용을 전달 인용하는 경우 이럴 때 뭐뭐 하지 말다에 으라가 붙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말으라가 아니라 을을 빼고 말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서를 하지 말으라. 왜 리을 받침 뒤에는 을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낙서를 하지 말으라가 아니라 낙서를 하지 말라라고 써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말라.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 요게 바로 그 인용하는 거.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할 때 쓰는 말이죠. 이럴 때는 말으라가 아니라 말라로 써야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명령형 어미 아 알아 이런 것이 붙을 때도 이때는 말아라 마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마 또는 마라 라고 써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벗은 옷을 아무데나 두지 말아라 라고 쓰지 마시고요. 벗은 옷을 아무데나 두지 마라. 벗은 옷을 아무데나 두지 마. 이렇게 쓰는 것이 바른 표기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또 지 않다도 예외 규정,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지 않다는 알다, 깨닫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즉 그 행위 주체의 인지, 뭔가를 알거나 깨닫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견디다라는 거는 견딘다는 얘기는 내가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버티는 거죠. 그걸 견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감당 능력과 관련되는 그런 표현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그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부정이 아니라 못부정. 우리 한국어에는 안부정문이 있고 못부정문이 있거든요. 못부정문은 능력이 부족하다. 안부정문은 의지와 관련된 내용.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부정과 못부정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런 감당 능력이 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능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안부정 쓰면 틀리다. 그래서 못부정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부정이 아니라 못했어. 라고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루도 견디지 않고 포기를 하니? 이럴 때는 견디지 않고는 내가 견디는 걸 스스로 할 때 안코를 쓰는 건데 견디는 건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안부정이 아니라 못부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하니?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라는 의미를 할 때는 안부정이 아니라 못부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안부정하고 헷갈리실까 봐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 말다와 지 안타 두 개의 문법을 대표적인 의미로만 비교 대조한 것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 말다는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 안타는 행위나 상태의 부정 또는 의지가 없음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지 말다는 형용사에 붙여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 않다는 형용사에 붙여서 쓸 수 있어요. 또 지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이고요. 지 않다는 평서문과 의무문에만 쓰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앞으로 지 말다와 지 않다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